네, 일본 정부가 이른바 행정지도, 법률이 아니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카카오톡인 라인의 그 정보가 유출된 책임을 물어서 한국 쪽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이른바 이제 구조를 조정하는 거죠. 지분 구조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저희 최지원 기자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최 기자. 네, 일단 이번 사건이요. 작년 11월에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 지원이 모두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생긴 일인데요. 이 통상적으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 이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일본 총무성이 이례적으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논란이 비화됐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 원인 또 기업 지분 구조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라인 야후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내리니까 일본 언론부터가 이례적이다 이러면서 먼저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지분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최 기자, 그렇다면은 지분 구조, 일본 쪽과 우리나라 쪽이 이제 우리 쪽은 네이버, 저쪽은 소프트뱅크 같은데 그걸 6대 4, 7대 3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이 라인 야후의 현재 지배구조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A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이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두 회사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설정한 건데요. 당시에 아마 이 구글과 아마존이 전 세계 IT 사업 패권 장악 조짐이 보이게 되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소프트뱅크사의 공동 경영 카드로 내민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증권업계 등에서 하는 얘기는 국적이 다른 두 회사가 합작사를 세울 때에는 통상 51대 49, 그러니까 지분 하나라도 더 갖는 지분 비율을 가져야지 누가 주도권이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주식 일주만 넘기게 되더라도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의 주도권 자체를 잃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3대 4로 현재 소프트뱅크가 더 우세한 구조이기도 하죠. 이 일본이 이 사태를 계기로 라인 야후를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한 주를 소프트뱅크로 넘기게 될 경우에 그 지분 한 주의 가격은 수조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민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단은 그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이제 큰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이건 지분이 곧 움직인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네.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합작회사의 지분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른바 한국 기업에 찬탈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굉장히 막역한 관계로 변화했다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측으로 입장들이 옮아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 네이버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일본 정부를 통해서 좀 무리한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뺏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라인이 일본 내에 있는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이기도 네.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이 라인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동남아 시장에서는 또 엄청난 이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일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다 뺏기는 것 아닌가에 대한 위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좀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은 일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관련 뭐 여당 쪽도 그렇고 물론 기업 쪽에서도 특히 IT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서도 지금 초미의 관심을 여기에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항용 이런 문제가 엉뚱하게 정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라인 사태에서도 마치 호재를 만난 듯이 연일 친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야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일단 떠올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잇따라서 라인 사태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이른바 반일 프레임, 이 공세가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일 무력 해결을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 오염수를 과감하게 우리의 공동 우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네, 신한일전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고요. 또 일본이 우리를 호갱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되겠죠. 최 기자, 지금 이 대표 병원에 입원 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퇴원 소식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지난 11일 새벽이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라인 야후 지분 재조정을 요구한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다 이런 보도를 게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네. 병상에서 올린 글로 봐야 할 텐데 이로부터 또 6시간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를 침탈하고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 이런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 화면이 쓰였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과연 실수일까 이런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민방위 교육 그 자료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그런 지도를 썼다면 그것도 참 정신 차려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행안부가 그거 주관하는 부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사태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인데 지금 라인 사태를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촉발시키겠다 이런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어떤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병묵 국장께 그 질문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전략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대목을 아마 연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야당한테 이걸 중재하고 뭐 어떻게 교섭하고 할 그런 그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야당이 그런 거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본질은 네이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자 일본 총무성의 저러한 행정지도를 안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일본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하는 그 어떤 정책적 판단을 그 네이버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지분을 네. 네.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이버가 계속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어요. 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물론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3월이면 한 두 달 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이버가 그동안에 협상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걸 우리 정부가 좀 알아야 네. 일본 총무성하고 얘기를 해서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텐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네이버는 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네. 애매해요 입장이. 네. 만약에 네이버가 정말 저 지분을 팔 생각이 있다면 그걸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이거 팔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서 팔 생각이 없는데 일본 총무성의 그 행정지도 압박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부에 협조 요청을 좀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뭐 정부가 나서서 뭐 그걸 막아줄 수 있을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일본 총무성에 이거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어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네이버 입장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네이버 측에 분명한 입장을 좀 내놔라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한 아마 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오로지 이거를 반일 프레임에 묶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